예,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원래 제가 무릎 아래부터 발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종아리하고 발목하고 발가락, 발을 치료하는, 이제 그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평상시에 저도 이제 목이 좀 불편해서 목의 통증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그 불편한 목을 되게 조금 안 불편하게, 특히 이제 잠잘 때 자고 일어나서 안 불편하게 할수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그 경험과 거기다가 좀그 낮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정형외과 선생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해부학적 지식 그리고 배운 경험을 좀 같이 겨울어서 혹시라도 평소에 목 뒤죠, 견갑부, 여기 어깨 뒤에 여기 계속 무겁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잠자리가 불편해서 목뒤 뻐근하고 아프고, 항상 그런 증상이 있던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애들 방인데요. 어쨌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건 경추의 디스크나 아니면 경추한 심한 협착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의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목 뒤, 뒷목이죠. 뒷목이 무겁고 이 어깨가 무겁고 뭉치고, 그래서 잠자리에서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잘안 되고, 그럴 때, 어떤 베개를 사용을 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위치를 바꿔서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그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회사에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자세를 이쪽 어깨를 쭉 내리고 이제 책상 위에서 작업을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화면에 뭐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책상에 앉아서 어깨를 축 내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살짝 앞을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자 높이나 책상 높이나 컴퓨터 높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개 쳐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그냥 잠깐 하고 쉬고 잠깐 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어깨 근육이죠, 뭐 경추 근육이 계속 긴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육이 뭉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뭉칩니다. 이게 약간 신약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1, 2년, 2, 3년, 뭐 10년 그러면 이제 지가 병이 되는 거죠, 병이. 그러다가 그런 게 고차가 되면 뭐 협착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게 딱 보면 목이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살짝 C, ABC 할때 C자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움푹 들어가 있죠. 여기는 나와 있고. 그럼 이 머리부터 따지면 여기 볼록하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볼록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근데 일할 때도 이렇게 근육이 뭉치고 자세도 안 좋은데, 우리가 잘 때도 그냥 삐딱하게 자고 목을 빳빳하게 자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도 이제 불편 그 어떤 필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뭉쳐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를 바꿀게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베개 뭐 이게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베개고, 요거는 이제 여행용 목베개, 이거는 제 목베개, 요거는 우리 아이들 목베개, 이건 그동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던 목베개, 이거는 사용하다가 앞에 단이 틀어져서 이 단이 틀어져서 연결을 못하는 목베개, 이건 어디 공항 갔을 때 그 선물로 준 목베개, 이거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목베개, 이거는 저희 딸이 아빠 참 편하게 주무시라고 구해다 준 목베개. 자, 엄청 많죠? 예, 이거랑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흔히 말하는 여행용 목베개입니다. 비행기 타실 때, 기차 타실 때 장시간 꾸벅꾸벅 졸다가 저 여행용 목베개를 딱 베고 자면은 이제 목도 덜 아프고 그러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저는 평상시에 이런 베개도 종종 사용하지만, 이런 목베개를 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에 제가 많이 사용하던, 지금도 가끔 사용하지만 좀 낮아요, 목베개. 이게 제일 지금은 항상 매일 하는 목베개인데, 자, 저는 잠을 잘때 이런 여행용 목베개를 목에다 두르고 잡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본인에 맞는 여행용 목베개를 목에다 두르고 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고 일어나서 이제 목 통증이 없어져요. 즉, 견갑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견갑부랑 목 통증이 없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목베개가 주무실 때, 바로 누워서 주무셔도 그렇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도 그렇고, 목이 꺾이고, 그러므로 해서 목의 관절에 부담이 주는 거를 없애, 꺾, 목이 꺾, 자다가 어떻게 목이 꺾이는 거를 예방을 해주고, 그리고 목이 꺾이면 한쪽은 근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스트레칭, 좋게 말하면 스트레칭 했지만, 나쁘게라면 거기도 계속 뭔가 로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반대 로딩이죠, 그죠? 그러면 그 부위에도 계속 자극을 주면서 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 근육에.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목베개를 하시면, 여행용 목베개를 주무실 때 하시면, 목의 자세도 바로 잡아주고, 뒤로 눕든 뒤로 누웠을 때, 바로 누웠을 때, 목이 일자가 안 되고 S자로 싹 꺾이도록 잡아주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목이 좌우로 꺾이는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인가 신경외과 선생님인가가 제품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좀더 높게, 우리가 원래는 서비컬 브레이스라고, 목 스프레이, 이제 목 염자 생기면 차는 목 칼라가 있습니다. 그거랑 요런 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요거보다는 높이가 높게 해가지고, 바로 눕던, 옆으로 눕던, 뭐 어떻게 눕던, 목이 S자로 살짝 꺾여지게는 만들어주면서, 좌우로 자다가 목이 막 뒤틀리거나 그러는 걸 예방해 줄수 있게 제품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꽤 가격이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씩 얻은 거, 5천 원짜리도 있고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네, 그러네요.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누가 그냥 준 것도 있고, 이런 걸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잠깐 놓고.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촬영할까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아,
위에 A용 북베개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단추가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앞에 놓는 단추. 그래서 이렇게. 어, 아빠 잠깐만 여기서 뭐 해? 어, 여기 들어오지 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저녁에는 집에서 일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집에서 그러고 자는 거죠. 그냥 편하게 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벽에 제가 지금 바로 눕는다고 했을 때 얘가 이 부분이 내 어깨를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목도 이렇게 받쳐주죠. 이 목도 얘도 받쳐주고 얘도 이 어깨도 받쳐주고 이 목도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눕는다고 하면 바닥에 눕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서 어깨도 받쳐주고 이 뒤도 받쳐주기 때문에 목이 자연스럽게 이게 C자국으로 휘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제가 초창기 때는 얘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얘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서나 낮은 비계를 벨 수가 있습니다. 낮은 비계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애기 베개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목하고 어깨가 너무 편합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이 목이 확 꺾이거나 반대로 이렇게 너무 목 그 높아서 이렇게 꺾이지가 않죠. 이게 쫙 받쳐집니다. 제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누워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초창기에는 항상 이 빨간색 이걸 썼는데 지금 이제 잘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베개 없이 자려고 아예 이제 베개 없이 자려고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창기 때 쓰던 건데요. 얘는 지금 여기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목을 딱 채우질 못합니다. 이게 딱 채우질 못해서 이거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어디 공항 갔는데 이거 주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에서 일하고 있으면 웃길 것 같은데 이게 목이 불편해서 장자리에서 불편감을 느껴보셨던 분은 밤에 잘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하는 게 전혀 이걸 하고 주무시고 나서 이거 효과를 보시면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실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또 이렇게 다 단추가 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 조금 높죠. 푹신합니다. 메모리 폼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푹신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하고 누워볼까요? 이렇게 누우면 이제 목이 제 목이 뒤로 살짝 꺾어지는 느낌, 뒤로 제껴지는 느낌. 그러면서 어깨도 이 어깨도 같이 받쳐주는 느낌. 이렇게 하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 베개를 워낙에 하는 걸 습관이 들었던 분들은 요 위에다 이제 가볍게 베개 살짝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이제 베개를 살짝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목이 이렇게 꺾이거나 하여튼 이상한 자세로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받쳐주죠. 예. 이렇게. 편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단추를 가능하면 있는 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안 해도 이렇게 자다가 벗겨지거나 그러지도 않은데요. 단추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벗겨질 일이 있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자제분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나 아니면 배우자분들이 주무실 때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각양각색입니다. 뭐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 뭐 이 베개 높아가지고 베개 이제 높은 베개 봐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 반대로 이 베개 높은 베개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 그리고 목하고 이렇게 같이 따로 놓는 경우 그러면 이제 관절에 부담이 되고 근육은 한쪽이 막 계속 늘어나 있고 그러면 다음날 자고 나서 목이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타이핑 컴퓨터 많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자세도 안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목이, 목하고 견갑부 어깨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통증이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 목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이런 좀 높은 베개도 쓰긴 하는데, 저는 베개를 이 뒤통수에다 베지 않습니다. 이 뒤통수에다 이 목에다 베는 거고, 베개다 목하고 어깨 요 부위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위가 하고 요 부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베개도 다시 한번 베는 거 보면, 목을 이렇게 베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자다 보면 힘 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에 붙어있으면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베는 분들이 계세요. 자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목은, 베개는 목에다 베는 겁니다. 목에다. 바로 누웠을 때도 이 어깨하고, 이 어깨하고 목하고 그 사이에다가 베개가 들어오게 베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에 살짝 적혀주면서 C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자가 아니라, 목 옆에서 봤을 때 일자가 아니라, 이제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C자. C자로 만들어야 목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높이죠, 높이. 한자 뭐 등치나 키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베개를 좀 높은 걸 쓸 거냐, 낮은 걸 쓸 거냐. 그래서 이제 맞춤형 베개도 있거든요. 맞춤형 베개도 엄청 비쌉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체격에 맞게,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뭐, 1, 20만원, 2, 30만원짜리 많은 베개가 있는데, 어쨌든, 베개 선택할 때는 이런 거. 기능성도 좋지만, 높이도 중요하다는 거.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쓰는 베개하고, 키가 190 이상인 사람이 쓰는 베개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베개는, 이제, 동일한 제품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제품을 쓸지 저 제품을 쓸지를 선택을 했을 때, 예, 이제 뭐 다양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높이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여행용 베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행용 사용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잠깐만. 장난감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런 베개. 초점이 잠깐, 이제 봤구나. 초점이 잠깐 안 맞았는데. 이런 거. 애들 거는 앞에 단추가 없어요, 보니까. 기준은 뭐냐면, 예전 제품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 했는데, 요렇게, 자크가 되게 있어요. 자크가 이게 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비행기나 기차에서 잘 때는, 이렇게 하고 자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닿아요. 근데, 우리가 누워서 잘 때는, 이걸 안고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자꾸 손에 이제 걸려서 불편해요. 기분이. 잘 때 목이 걸리면 불편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뭐가 여기 있는데, 이건 빨아야 되니까. 근데, 불편하긴 한데, 예. 이쪽. 이렇게 돼서 저는 이걸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거. 그럼 겉에서 이렇게 해서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벗겨서 세탁을 할 수 있게. 안에 이제 메모리폼이라든가 그런 같이 빨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요런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추가 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앞에. 예, 단추가 있는 거. 이거는 안에 메모리폼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스펀지고 쓰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보시면. 그래서 얘는 봉합사가 없어요, 이렇게. 왜? 얘는 통째로 빨거든요. 봉합사가 아니라 그 자크,
없어요. 지퍼, 핸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만져도 그렇게 이제 걸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대신 이거는 통째를 빤다는 거, 이런 게 조금 더 저렴은 하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네, 지금은 제가 고장나서 딴 용도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자크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에 거를 이제 빨아서 쓰라고 하는 건데요. 안에 거를, 내용물을 빨아서 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자크를 닫은 다음에 끝에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겉에서는 잘 안 보이죠. 자크가. 그리고 물론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이런 거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이런 거 튀어나오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비추하는 게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은 거. 이걸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은 조금 피해라 하는 건 뭐냐면 꼬무가 아니라 풍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풍선 그거 부는 건지 이런 되게 저렴한 게 있어요. 공항 같은 데 팔아요. 그런 거는 지금 저는 없는데 그냥 후 불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후 공기를 넣으면 에어를 넣으면 근데 이 마진이 이렇게 마진에 이제 짓눌려 가지고서는 이렇게 만지면 까끌까끌해요. 꼬무 그 플라스틱 그 풍선 마진이 그럼 이게 자꾸 걸리거든요. 여행 갔을 때 한두 번 그걸로 쓰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잘 때 주무실 때 이렇게 해도 바로 눕고 이렇게 해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도 자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자꾸 이게 있는데 걸려요 손에. 네, 그래서 그런 제품은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목에서 하는 건 아닌데 목을 여기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구멍 뻥 뚫린 데 있죠. 거기에 이제 뒤통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잘 때도 얘가 봐가지고 옆으로 잘 때도 이렇게 막아주고 근데 그리고 요 부위는 A자 요 부위는 목을 받쳐주고 얘는 뒤통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자는데, 초창기에 이것도 좀 썼었는데요. 자다 보면 얘가 이제 벗겨지죠. 저기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멀리도 못 도망가게 단추가 있는 게 좀, 그것을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런 목베개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이런 일반 베개를 했죠. 메모리팩. 저 이런 일반 베개 되게 많습니다. 높낮이 다 다른 걸로. 왜냐면 제가 목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일반 베개는 잘 안 써요. 그냥 이런 목베개 씁니다. 자, 여기까지. 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을 보는 경추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아니에요. 저는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진료를 본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어쨌든, 전문의, 다른 과정에서까지 척추도 다 공부는 했으니까 실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진료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의학적 지식은 좀 있습니다. 특히 해부학적 지식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이제 수술하느라 일하느라 목에 이제 무리를 하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여기가 무거운 거예요. 네, 그냥 환자 진료 볼 때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무리가 많이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집에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있긴 하죠. 여기저기 받은 거. 선물로 받은 거, 산 거, 아니면 그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왜 여행할 때만 이걸 하는가, 집에서도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에,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이제 집에 퇴근해서 자기 전에 목이 암만 불편하더라도 이거 딱 차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런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작은 팁이라고 할까요? 경험? 그래서
저와 비슷한 여건에 있거나 아니면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데 어떤 노동이나 근무 환경에 의해서 목의 피로가 많이 있는 분들, 예, 그래도 한번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셔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라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